식민지 이후와 문화연구 분야는 식민지 이후 세계 그 사람들 그들의 불만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의 조사 및 효능 기술은 중동 연구에 특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이드가 동양학에 적용한 조사 및 분석은 문화 비평 및 문화 연구에서 특히 실용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잔 플라카시의 인도 식민지 이후 역사, 니콜라스 디르크 및 로널드 인덴의 인도, 사이먼 프링커스의 현대 캄보디아, 호미 바바, 가야트리 차크라보티 스피박 및 이란 중단된 사람들로 유명한 하미드 다바시 등의 문학 이론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동유럽에서 밀리차, 바키치, 하이든 역사가 힐레리 볼프의 동유럽의 발명, 계몽주의 정신 속의 문명 지도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아이디어에서 파생된 중첩된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불가리아 역사가 마리아 토도로바는 밀리차, 바키츠 하이든의 중첩된 오리엔탈리즘 개념에서 파생된 중첩된 발칸주의의 민족학적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로렌조 카멜은 2014년 저서 성서적 오리엔탈리즘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팔레스타인에 미친 성서적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에서 1930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발생한 복잡한 지역적 팔레스타인 현실의 단순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함께 성서적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카멜은 성지로 알려진 장소에 접근하면서 종교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성지는 성경 이야기가 발생한 장소일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나라인 팔레스타인이라는 관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에 제시된 탈식민주의 담론은 또한 탈식민주의 신학과 탈식민주의 성서 비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방법을 통해 분석적 독자는 식민지 독자의 관점에서 성서에 접근합니다. 이 분야의 또 다른 책인 릴라 간디의 탈식민주의 이론은 탈식민주의가 어떻게 역사의 더 넓은 철학적 지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19세기 서양은 동양을 침략하면서 동양 취향이나 동양학을 연구한다는 뜻으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은 1978년 사이드에 의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서양이 만든 동양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예술과 학문으로 제도화해 서양의 동양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력장치로 기능하는 과정이라고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양과 동양이라는 구별 자체가 서양에서 만든 학문과 권력의 기초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문명과 야만, 선진과 후진이라는 구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별 밑에 학문과 권력의 야합이 있음을 사이드는 비판합니다. 사이드는 팔레스타인이 나라 없는 난민이자 테러리스트로 불리고 자신을 주장하기는 커녕 언제나 비판받는 존재로 왜곡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이 팔레스타인만인 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의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서양 제국주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된 동양은 자신을 주장하기는커녕 서양에 의해 자신을 표현된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양인에 의해 동양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고 그 학자나 예술가를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갖는 인식론적 폭력성에 전혀 무감각한 오리엔탈리스트들을 식민주의자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에서 지적한 발전한 서양과 낙후한 동양이라는 시의 대비는 서구와 비서구로 세계를 인식하고는 고정불변의 공식입니다. 지난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라크인을 판단력과 자기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없는 어린애로 여기고 영원히 어린이 못되는 피터팬을 대신해 무지몽매한 지도자 후세인을 죽이는 정의의 샘 아저씨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의 테러와 무질서, 전근대성도, 질서와 안정, 선진 문명을 소지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상투적 표현입니다. 미국이 미숙한 이라크인을 훈육하여 성숙한 어른으로 만든다는 명제는 우수한 인종이 서구인이 미개한 동양인을 지배하여 문명세계로 인도한다는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논리와 흡사합니다. 오늘날의 대제국 미국이 가르쳐서 어른으로 키우려 했던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란, 라이베리아, 베네수엘라, 북한 등 모든 비서구 국가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제국주의를 지지한 동양에 대한 서구의 차별적 인식, 즉 오리엔탈리즘의 지속된 유산입니다. 바로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에드워드 사이드였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양주의는 선진주의고 백인은 멋있고 아름답다는 서양 중심적 교육의 세뇌되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리엔탈리즘, 동양주의는 마치 미개한 문화사상이라는 강의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 한국계인 나에게도, 또 팔레스타인 아랍계 에드워드 사이드에게도 똑같이 다가온 문제였다는 데 위안이 됩니다. 학창시절 직접 강의도 들었고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던 동시대를 함께 호흡했던 같은 결의 한 인간이자 위대한 학자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추억의 감회가 새로워지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서양주의 세뇌에서 벗어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그다 57번째 책, 인문학 부분 27번째 책,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에 출간한 오리엔탈리즘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